경기도가 민선 8기 첫 경제부지사에 김용진 전 기재부 차관을 내정했습니다. 이는 지난 19일 경제부지사 신설 조직 개편안 공포에 따른 것으로 김 내정자는 공식 취임에 앞서 인사위원회 심의 등 임용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경기도가 21일 35조 423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도의회에 긴급 제출했습니다. 도의 올해 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당초보다 1조 4,387억 원 증가한 것으로 경기도는 이번 추경으로 민생경제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9일 고기교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고기교는 성남 대장동과 용인 고기동을 잇는 다리로 교량의 북단은 성남이, 남단은 용인이 소유하고 있어 재가설이나 확장을 위해서는 각 시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경기도와 각 시는 그간의 협의 내용을 바탕으로 상생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지난 20일 경기도청에서 저소득층 마스크 기부 물품 전달식이 열렸습니다. 전달식에는 경기도지사,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기부자, 푸드뱅크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기부 물품은 도내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등에 배부될 예정입니다.